여자들이 설레는 스킨십의 끝판왕 뭐야?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설렘은 약간 키스를 할 거 아니야. 오. 설렘을 약간 귀로 넘어가는 순간. 자, 우리가 남자들이 미치는 여자들의 스킨십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자들이 미친 남자들의 스킨십을 해. 여자들은 뭐에 미쳐? 그 스킨십은 아닌데 그냥 챙겨주는 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덮어주는 거 있잖아. 자기 옷 같은 거. 난 오히려 초반에 뭔가 너무 스킨십을 하면 조금 불편해. 그러니까 좀 선 있는 스킨십에서 좀 매너를 느껴서 좀 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 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자리가 있어. 밥을 먹어.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주고 양보해주고 이렇게 양보해주고. 의자 빼주는 것도 스킨십 아닌가? 의자 빼주는 건 좀 많이 간 것 같아. 맞아, 내가 왜 이러는 것 같아. 부담스러운 것 같아. 좀 부담스러워. 앉으시죠? 왜 공중을 의자 뺄 것 같아 지금. 투박하게 일어나네. 그러네. 그러네. 뺄 것 같아. 이게 멋있는 혼남이 하면은 빼준 느낌인데 기동이가 빼면은 싹 뺄 것 같네. 그리고 남자들의 개수작인가 이건? 손 사이즈 재본다고 많이 만지잖아요, 손? 그지. 손 많이 만지지. 손 만지는 건 거의 그거지. 근데 진짜 그냥 손 만지는 아직 그 아니 아닌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 사람 원래 그냥 맞아. 이렇게 막 스킨십 잘하고 정리될 수 있지. 근데 만지는 것도 손 예쁜데 이지랄하면은 걸리는데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는 이게 근데 좀 싫다. 이게 너무 옛날 그런. 맞아 맞아. 뭐 예를 들어 시계나 액세서리 했어 여자가. 그래서 이거 뭐야 봐도 돼? 약간 이러면서 되게 예쁘다 이런 식은 좀 설레. 뭔가 손을 본다는 게 좀. 나는 쓰는 방법 있어. 약간 일부러 훅 들어가는 건데 목걸이 끄다 보면 이렇게 만져. 바로 들어간다고? 잘해. 너는 저번부터 그러고 기승전 숨 쪽으로 그냥 가는구나. 진짜 예쁘다 하고 내니. 그거 좀 심한데? 나 약간 많이 그러면 놀라지. 저번 약간 좀 놀랄 것 같아. 그지? 몰라 난.. 난.. 몰라! 아니 몰라가 아니라! 몰라! 모르겠고 넌 할 거야? 모르겠고 몰라든 말든 간에 약간 느낌 있어. 근데 팬던트가 좀 길어. 이쁘다. 난 비슷한 거 있어.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물병이 있어. 내가 얘가 여자랑 쳐봐. 사실 이렇게 일어나서 뭐 이렇게 가져와도 되잖아. 굳이 이런 거 있지? 나 이거 설레. 이런 뭔가 맞아, 맞아. 다가올 때 좀 그 숨결이 느껴지니까 좀 설레지. 약간 이제 좀 발전됐어. 썸이야? 살짝 썸이야. 그럼 뭐가 설레? 썸에 이런 거 있지 않나? 뭐 알바를 끝나고 왔어. 아 힘들지 이러면서 다리 주물러줄게. 주물러주는 건 그냥 괜찮은 거 같아. 뭔가 아니면 이런 이 정도 있잖아. 이거 손 이거 해가지고 막 마사지 해주면서 너무 이거는 부담 없는 거 같은데. 나는 저거 되게 좋아. 그리고 막 약간 핸드크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뭐야 왜 그래? 왜 실룩하는데? 야해. 아니 약간 그게 별로 안 야한데? 야해 오히려 그냥 아니, 막 말이 돼? 왜? 왜? 그 끈적끈적한 걸 핸드크림을 이렇게 발라준다고? 그렇게 러브젤처럼 끈적끈적하지 않아. 원래 끈적끈적 매트해 엄청 촉촉하고 향기로워. 러브젤로 생각하는 거 같아. 너무 막 이렇게 조물딱 거려. 아 일단 찍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찍도 아니야! 아니 이렇게 누가 해!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발라서 그냥 이렇게 러브젤 생각했네. 그치 이거지. 맞아. 똥 당기면은 그거지.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약간 친친거리면서 해줘요. 뭐 이렇게 호주 입고 이렇게 다니냐 이게 날씨에. 이거 아나 이게 나 오글거리는 거 못 참아. 난 이렇게 절대 못해. 근데 막 여자들은 그렇게 오글거리다 생각 안 해. 설레는 저희가 계속 안 해. 난 그것도 설레는 것 같아. 둘만 있는 공간 있지. 뭐 예를 들어 차 안. 뭔가 노래 없이 약간 정막 있는 숨소리나 약간 그런 게 느껴질 때. 뭔가 분위기로 설레는 거. 분위기로 설레는 거. 근데 좀 남자들은 약한 것 같아. 분위기에 설렌다는 게 좀 약해. 무슨 개념인지 몰라. 무슨 약간 뭘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다거나 뭔 결과물 있어야 돼. 차에 딱 둘이 있어. 정막 그것보다는 뭐 할까? 약간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지.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들이 설레는 스킨십의 끝판왕 뭐야?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설렘은 모든 근데 스킨십을 끝까지 가지 않았을 때 전 단계일 때가 좀 설레. 그럼. 예를 들어 뭔가 키스를 하다가 뭔가 만약에 귀에다가 뽀뽀를 하려고 가는 그런 순간순간 있지, 텀. 그런 게 진짜 설레. 여자들은 또 그런 거에 더 설레. 좀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좀 안 돼. 공감이 안 간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자, 예를 들어 키스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약간 이 남자가 약간 눈치를 볼 거 아니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나 안 돼. 그치. 그런 순간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사회를 약간 길로 넘어가는 순간 그때 딱 이런
안에서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 아, 뭔지 알겠다. 다음에 기다리는 느낌. 기다려주는 느낌.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겠어.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뽀뽀를 처음 하더라도 이제 아 뽀뽀로 다가간다 하는 그 다가가는 순간에 지금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딱 하는 거 말고 하기 전 아 맞아 맞아 이런 맞아. 이런 거 아니야?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와 그러니까. 거짓말 저 호러 영화 보는 거 진짜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 집사미를 그 일단 여기에 손이 뜨거운 손이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오는데 진짜 방금 삼각대 몰입해가지고 표정 보고 왔어 이렇게 오는데 야. 못 봤죠? 나 진짜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 정말. 그리고 나 또 중요한 게 있어. 입이 갈 때 난 항상 이렇게 그냥 가지 않고 목뒤로 무조건 가. 목뒤. 나도 그런 거 좋아. 목뒤 잡는 거. 그런 거 좋아. 설레. 나는 무조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거. 난 이렇게 잡는 스타일.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이것도 좋다. 이것도 이것도 설레고 뭔가 어디를 잡고 선다는 건 참 설레네. 이건 안 설레?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맨 처음부터 분위기 잡을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좀 격렬해져. 맨 처음에 이렇게 해. 시작하다가 격렬해지면 아니 이런 게 설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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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이렇게 잡는 게 설레지. 뒷머리를 이렇게 잡는 건 안 설레지. 그치. 그거를 내가 무슨 너 지금 잡은 것처럼 이렇게 잡지. 그 심한 나한테 그게 아니고 어떻게 가냐면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타고 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가. 아 그럼 설레지. 설렌다고? 설레. 근데 나 이게 너무 웃기잖아.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나 이렇게 해. 이렇게 또 해, 또 해. 또 시도해. 좀 이따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잡아. 나는 그 남자 이게 손에 잡혀있어.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약간 거절하면 약간 되게 민망할 법도 하잖아. 계속 신경 있어. 왜냐면 그게 뇌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얘가 얘 단독적으로 하는 거야. 놀랜다 놀이단들은 왜 안 돼? 이렇게. 아 귀엽다. 저거 더 가야 돼? 뽀뽀를 이미 하는 사이야. 근데 이제 뽀뽀와 키스의 중간 있지. 버드키스라고 하는 거야. 입술만 약간 살짝 나 너무 설레. 차라리 막 키스하면서 약간 혀로 막 그것보다는 약간 입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설레. 맞아 뭔지 알지? 맞아. 입에서 조지고 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보통 입으로 조지다가 가슴으로 손이 가지. 그럼 어때? 나는 솔직히 만든 것보다 약간 후크를 1초 안에 푸는 게 너무 설레. 한번 해볼게. 1초? 도전! 도전! 선생님 자막 극장 오세요! 난 이제 공주로 올게! 화이팅! 서방님은 언제쯤 오실까? 장원급제하러 떠나신지 벌써 2년 나 그동안 몸에 너무 지방이 많아졌어. 하 서방님 언제 오시려나. 남자! 어머 서방님! 씨발 무슨 일이야. 이런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피하 지방과 셀룰라이트가 너무 많아졌어요. 남자를 위해 내가 준비했어. 울기도 있어. 어머 나 셀룰라이트가 여자들이 설레는 스킨십까지 해봤는데 재밌다. 재밌네. 어느 정도 이제 경험 있는 이제 남자 여자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농도가 짙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더 짙게 한번 가볼게요. 30세. 저거 보면서 안녕. 안녕.